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강입니다. 스웨덴은 그리펜 전투기라는 소형이지만 아주 내실 있고 가성비가 좋은 전투기를 개발해서 배치시켰죠. 그러나 냉전 종식의 여파로 인해서 전세계적인 군축이 이루어지면서 이전에 만들었던 비겐보다 훨씬 더 적은 수량만이 생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300대에 한참 모자란 수량이라 가지고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마저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의 수량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리펜은 실패작으로 끝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여러 나라에서 그리펜의 힘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부도 그리펜의 추력이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F-404 엔진을 갖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18,000파운드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이거 참고로 FA-50에서 사용하는 그 엔진 맞습니다. 그나마 그리펜에서는 마하 2급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볼보사에서 F-404 엔진을 갖다가 라이스 생산할 때 좀 더 강력한 애프터버너를 갖다가 장착해가지고 미세하게 기존 F-404 엔진에 비해서는 추력이 좀 높습니다. 그래도 그나물이 그 밥이에요. 특히나 그리펜 전투기가 동체급 전투기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준의 항공전자장비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지금 F-404 엔진에서 생산되는 전기량이 충분하다고 보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그리펜 CD형부터는 좀 더 좋은 엔진에 갖다가 장착한 그리펜으로 개발하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그리펜 전투기가 개발 단계에서 시계기가 두 대나 추락을 해버려가지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군축의 여파로 인해서 스웨덴 공군조차도 가격 상승을 갖다가 원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그리펜 CD형에서도 기존 엔진이랑 똑같은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고작 그리펜이 200대 따리로 끝나게 될 위기에 처하자 사업부사에서는 절박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의 추가 해외 판매로 최소한의 규모의 경제라도 굴릴 수가 있는 수량인 300대는 좀 넘겨보자고 사부사에서 결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도입국들의 피드백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수렴해가지고 사부사의 자체적인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그리펜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때마침 스웨덴 공군도 기존 그리펜의 낮은 추력 때문에 조금 불만이 생기던 차였어요. 그리펜이 단발단자 4세대 멀티롤 다목적 전투기라지만 공격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이전작이었던 비겐 전투기의 빈자리를 확실하게 대체해주는 데는 조금 모자란 전투기였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에 만들었던 비겐 전투기는 단발단자 전투기치고는 꽤 대형 전투기였고 폭장량도 출중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웨덴군도 이 엔진이 교체된 새로운 그리펜 전투기를 갖다가 내놓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0대를 먼저 사주겠다고 보증을 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엔진을 교체한 새로운 그리펜 전투기를 선보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넥스트 제네레이션 그리펜, 즉 그리펜 NG였습니다. 체급은 이전 그리펜에 비해서 미세하게 커졌고요. 미세하게 커진 체급은 대부분 연료 탑재량에 투자가 되어져가지고 공대지 작전방향 기준 1500km라는 막대한 작전방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스웨덴의 넓은 해안선과 영토들을 갖다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되었죠. 엔진은 이전에 F-404 엔진의 추력 강화 버전인 F-414 엔진이 장착되었고요. 최대 추력은 22,000파운드입니다. 이 엔진은 미국제 슈퍼호넷 전투기에서 쓰고 있고 한국의 KF-21 전투기 여기에서도 쓰고 있죠. 덕분에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16톤까지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엔진은 기존 기체 설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가지고 새로 기체를 다시 설계해서 별도로 개발해야 됐었어요. 우리나라에서 F-404 엔진을 쓰는 FA-50 있잖아요. 이거 갖다 밀덕들이 자주 F-414 엔진으로 바꿔주자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기체를 전면 재설계해서 만들어야 돼요. 엔진 교체로 인해서 많은 면이 환골탈태가 되었는데요. 특히 추력대 중량비가 기존의 그리펜은 0.97이었는데 그리펜 NG에서는 1.2에 달하면서 추력발로 마치 로켓이 상승하듯이 수직으로 급상승하는 기동도 가능해졌고요. 상승력도 더 좋아졌고 상승 고도도 훨씬 올라가지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운영하기가 훨씬 더 좋아졌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최적의 환경에서 운영하려면 결국은 높은 고도에서 빠르게 날면서 던져가지고 최대한 많은 양의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미사일에 전달해야만 더 멀리 미사일을 날릴 수 있고 더 빠르게 미사일을 적기까지 도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상승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요격 임무를 뛰기도 좋아졌고 공격 위치를 잡기도 더 좋아졌다는 겁니다. 힘이 더 좋아진 만큼 폭장량 7톤으로 늘어났는데요. 이 정도면은 기존의 최대 이륙 중량 20톤급을 자랑하던 비겐 전투기랑 동일해져가지고 비겐 전투기의 빈자리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채워줄 수가 있었죠. 또한 이를 위해서 하드포인트도 8개에서 10개로 늘어나가지고 여러가지 무장들을 갖다가 주렁주렁 달고 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때문에 이착륙 거리는 기존보다 약 100m 정도가 길어졌다는 것이 문제였죠. 그래도 스웨덴의 전시 공군기지 운영 시스템인 바스90 기준으로 요격 임무 시에는 최대 이착륙 거리 800m 정도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요구사항은 충족하기 때문에 스웨덴군의 단거리 이착륙 성능 기준으로는 턱걸이 정도는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강화된 엔진으로 인해서 마하 1.1 이상으로 초음속 순항비행, 즉 슈퍼크루징이 가능해졌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건 좀 걸러들어야 돼요. 뭐 밀덕계에서는 그리펜 엔진이 뭐 거의
있니 하면서 조그만한 체급에도 불구하고 무장 주렁주렁 달고 그러고 마하 1 이상으로 초음속수 나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사부사가 워낙에 마케팅을 잘해서 그런 이미지가 바뀐 겁니다. 아덱스 같은 방위산업 전시전 때 사부사 부스가 보면은 이렇게 영상이나 사진들 보면은 그리펜 NG가 무장 주렁주렁 달고 날고 있는데 마치 그 상태로 슈퍼크루징 가능할 것처럼 설명이 돼 있죠. 이게 상술입니다. 당연하지만 저렇게 무장 주렁주렁 달면은 슈퍼크루징 못해요. 그리펜 NG 같은 경우에는 요격 나갈 때 초소무장 상태거나 클린 상태일 때 슈퍼크루징이 가능합니다. 그냥 저렇게 주렁주렁 달고서도 슈퍼크루징 가능할 것처럼 홍보 영상이나 사진을 교묘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번에 사부사에서 밥 얻어먹긴 큰일 났네. 레이더는 ES-05 레이더가 들어가는데요. 이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셀렉스사의 빅센 1002 레이더를 갖다가 기반으로 스웨덴이 개조 개발해서 만든 거고요. 모델명에서 아시다시피 에이사 레이더고 역시 모델명의 1000이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다시피 TI 모듈이 1000개 박혀있는 그런 레이더죠. 하드웨어 성능은 KF-21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랑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대공 탐지 거리는 200km 이상이고 여기서 미티어 미사일 같은 초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나 암람 미사일 등을 운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에이사 레이더를 장착하면서 그리펜 NG 전투기가 얻게 된 엄청난 장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스텔스성입니다. 일단 기계식 레이더는 안테나를 회전을 시키면서 여기저기를 봐야 되다 보니까 전면 레이더 반사 면적이 들쭉날쭉해요. 이 말은 스텔스성이 떨어집니다. 적에게서 탐지될 확률이 높아져요. 반면에 에이사 레이더는 별도의 구동부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이더 반사 면적이 일정합니다. 특히나 ES-05 레이더는 상방으로 비스듬하게 안테나가 설치가 되어 있죠. 이러면 스텔스성이 더 좋아져요. 물론 ES-05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사방으로 40도 정도 추가적으로 탐지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레이더를 갖다가 회전시키는 기능도 있긴 합니다. 다만 그때도 레이더 반사 면적 변화에 따른 피탐지 확률을 갖다가 제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뿐만 아니라 ES-05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파형의 전파를 갖다가 내보내가지고 적기가 전파를 갖다 수신해가지고 적을 탐지하는 그런 패시브 센서들에 걸리지 않게끔 하고 적기를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장착이 되었죠. 전파 스텔스성도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센서 표전 기능, 고성능 항전 장비, 네트워크 전 능력에 더해가지고 슈퍼크루징과 세미 스텔스 기능까지 얻었으니까 완벽하게 4.5세대 전투기의 기능을 다 충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게다가 스카이워드라는 이리스트도 코 부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이에요. 아무리 레이더에 안 걸리는 스텔스기더라도 어쨌든 엔진에서 배기열은 뿜을 거 아니에요. 날면서 마찰력도 발생할 거고 그런 거를 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카운터 스텔스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드디어 기본적으로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가 장비돼가지고 적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락온하고 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당연히 상황 인식 능력이 훨씬 더 좋아졌죠. 여기에 기축 선박 표적도 공격이 가능하고 초고기동성을 갖춘 1ST와 사이드와인더 X형도 인티가 되었습니다. 잠깐, 아까 전에도 뭐 암람이랑 미티어 다 쓴다 그러고 이번에도 두 가지 종류의 공대공 미사일 다 쓴다 그러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인티를 내놨을까요? 바로 최대한 많은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다양한 옵션을 갖다가 구비를 내놨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움직임 덕분에 기존에 사용하던 RBS-15 대함미사일이 아니라 최신형 스텔스 대함미사일인 NSM 미사일까지 인티가 되었는데요. 이 NSM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무려 185km에 달하고요. 아음속 순항미사일이라 속도는 빠르지가 않은데 대신 설계부터 컨셉까지 모든 걸 갖다가 스텔스 기능에 몰빵한 그런 대함미사일입니다. 자, NSM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레이더 반사면적 저감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매연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터보제트 엔진을 갖다가 채택을 해가지고 육안으로도 잘 안 보입니다. 거기다가 고도 5m 정도를 갖다가 시스키밍 비행하기 때문에 레이더로 탐지를 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레이더는 높은 곳, 먼 곳은 잘 봐도 엄청 낮은 곳, 가까이 있는 것 갖다가 잡기 어렵거든. 그리고 고도계로 전파 고도계가 아니라 레이저 고도계를 사용하거든요. 왜냐면 전파 고도계를 쓰면은 그 전파를 갖다 혹시나 적함의 패시브 센서가 탐지를 해가지고 미사일이 접근한다는 것 갖다가 눈치챌까봐 이렇게 레이저 고도계를 사용하는 겁니다. 치밀하죠 진짜. 종말유도 순환으로는 다들 많이들 쓰는 액티브 레이더 시커가 아니라 적외선 유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전파를 전혀 안 내뿜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이 미사일의 전파를 역탐지해가지고 탐지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탐지 수단이 엄청 출중하게 갖춰져 있는 그런 전투함이 아니면은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이건. 특히 러시아의 군 어서오고. 거기다가 스웨덴 특유의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지형을 갖다가 섬 여기저기를 갖다가 웨이포인트 찍어가지고 적함의 레이더 사각지대로 비행하면서 접근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시무시한 생각이니? 이렇게 그리펜 엔진은 그리펜 EF형으로 이름이 붙여져가지고 현재 스웨덴군의 60대의 도입이 확정이 되었고요. 여러 나라의 세일즈가 진행이 되는 중입니다. 참고로 놀랍게도 한국과도 인연이 있는 전투기예요. 한국이 하위급 전투기를 도입하는 3차 FX 사업에 참여를 하려다가 말았기 때문이죠. 2012년 당시 한국은 3차 FX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F-35, 사일런트 이글, 유로파이터 이런 애들이 경쟁을 했죠. 여기에 사부사도 그리펜 엔진을 갖다가 슬그머니 이렇게 제안서를 내려고 그랬는데 한국이 요구하는 작전 요구 성능보다 한참 미달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그리펜 엔진이 될 가능성도 없었고 또 군에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업에 힘 빼지 말고 접자라고 해가지고 제안서를 내려다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인연이 끝났느냐? 아닙니다. 그 이후로도 사부사는 한국과 KF-21, 즉 누렁이를 개발하는데 파트너십으로 참여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요. 당시 사부사는 기술 이전과 동시에 자신들과 같이 스텔스 버전 그리핀 엔진을 갖다가 개발해보자고 끈질기게 한국을 꼬드겨봤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텔스기 개발은 사부사도 처음인 건 마찬가지였고요. 오히려 스텔스기 개발 경험도 있고 또 전통적으로 기술을 갖다가 받아오던 록히드 마틴이 좀 더 신뢰가 갔었으니까 결국 파트너십으로 록히드 마틴이 참여를 하게 되었죠. 다만 이 스텔스 그리펜이라는 컨셉 자체는 쓸모가 있다라고 결론이 나와가지고 스웨덴의 자체 5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인 FS-2020 프로젝트로 흡수가 되었으니까 아예 의미가 없는 도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가성비로 유명하지만 그리펜 엔진 전투기는 그러지가 못했습니다. 엔진만 강화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전자장비들도 추가가 되었고 또 여러가지 기능들도 추가되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였죠. 한 기당 프로그램 코스트 기준으로 1.5억 달러 정도고 유닛 코스트 즉 기체값만 따지고 보면 1억 달러 정도라 가지고 가성비랑은 좀 거리가 많이 멀어졌어요. 왜냐면 유닛 코스트로 따지면은 F-35도 1억 달러 정도거든. 참고로 그리펜 엔진이 기존 그리펜보다는 조금 체급이 커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F-16보다는 훨씬 더 소형이고요. 여러 가지 추가된 기능들도 많고 체급만으로 따지기에는 훨씬 더 우월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체급이 깡패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서 선뜻 가성비가 떨어지는 이 그리펜 엔진을 갖다가 선택을 하기가 꺼려지는 거죠. 참고로 제가 예상하는 KF-21의 해외 수출용 판매가가 유니코스트 기준 1억 달러가 조금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KF-21은 그리펜 엔진 전투기에 비해서 체급이 1.5배나 거대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면은 그 돈 시 이야기가 맨날 나오기 때문에 해외 수출에 있어서는 여러모로 좋지 않은 변수죠. 게다가 유지비도 기존 그리펜에 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하니까 일단은 스웨덴군이 이거 도입해가지고 유지보스 시스템을 갖다가 안정화시키는 그런 과정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그리펜 엔진 전투기가 대박은 아니더라도 그리펜 전투기 계열 다 합해가지고 300대 정도는 충분히 생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새로운 서방지 전투기들이 많이 필요해졌는데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군에 들어갈 만한 전투기는 사실 중고 F-16 아니면 중고 그리펜 전투기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중고 그리펜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스웨덴 공군이 기존에 보유 중인 그리펜 CD형을 갖다가 보내주고 스웨덴 정부에서 안보 위기형 긴급 소요를 갖다가 제기해가지고 급하게 그리펜 엔진을 갖다가 추가 생산해가지고 스웨덴 공군에 보급하는 식으로 가게 되겠죠. 어차피 지금 FS-2020 계획은 탐색 개발은 고사하고 아직도 파트너 찾아서 산만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물이 나오려면은 꽤 시간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스웨덴 공군에 그리펜 엔진 전투기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미래 전력을 구성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야. 사부 화이팅! 오케이.